족발이 생각보다 커. 이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
또 흐름을 타야 대구전처럼 역전도 하고 하는데 그 흐름이 한번 오면 사실 전반에 기회가 많았는데 그걸 하나만 넣었으면 쭉쭉 갔을 텐데 후반전에도 기회 살린다면 쭉쭉 역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신 다시 역전 당하면 안 되겠죠. 대구전처럼. 교체된 선수 중에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그 선수들이 또 잘해줘야 합니다. 화이팅. 제발. 그라운드 수고 많으셨습니다.